자수빈이 누락된 거. 아직도 있네? 어? 이거 안 됐는지 몰랐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누락된 거 확인하는지 올려놨다니까? 확인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미제출 과제 누락된 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가, 그 다음에 댓글 보내놔도 답이 없는 애들이 있어갖고 댓글 기능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내놨는데 안 맞지, 아직도. 바빴어? 중국 출장 갔다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구글 폰으로 뭐, 여러분 구글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 뭐, 제안모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미제출 과제 왜 아직도 있어? 빨리빨리 해줘잉? 오케이. 대답은 잘한다. 그래서 17번부터, 뭐야? 넌 뭐냐? 예? 고3이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17번부터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네, 이거? 승빈이 갔네. 설마 또? 오케이. 그래서 17번 문장, 얘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17번 문장, 우리말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던졌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I threw what? A stone. Where? At the man. 하면 되겠죠. I got through at the a stone을 at the man에게.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18번. 나는 그 남자에게 돌을 던졌대요. 시제 계속해서 과거니까 누가 뭐 했다? What? Where? 똑같은 거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실에 있는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 아니다. The girl? The girl in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She isn't my sister. 하면 되겠죠.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not my sister. 됐습니까? 뭐, is not은 isn't로 줄였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치사구가 바로 이 부분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둘 중에 뭐, 이걸 보고, 그렇죠. 전치사구가 몇 가지 역할한다? 두 가지 역할한다. 무슨 시하고 무슨 시? 그렇죠. 어찌랑 어떤 거 어찌.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어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앞만 길어봤자 쉬라고요.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전치사 구가 있는데 내가 앞만 길어봤자 한단 얘기는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명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는 뭐를 할 뿐이다?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 학교 선생님들이 수식 또는 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시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어서 뒤로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책상 위에 있는 사과가 내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The apple on the desk is mine 하면 되겠죠. The apple on the desk is mine. 여기서 전치사구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났냐? on에서 시작해서 데스크에서 끝났죠. 내가 하는 역할은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앞만 길어봤자를 하는 거죠. 앞만 길어봤자 애플 때문에 이시야, 데스크 때문에 이시야. 오케이. 사과가 내 거라는 거야. 책상이 내 거라는 거야. 그렇죠.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전치사구가 이렇게 형용사 역할하고 수 있고, it is mine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21번. 공원에 있는 남자가 사과를 먹는 중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The man in the park isn't eating an appl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쓰는 일은 없습니다. 뭐, my apple 하든지, 뭐, an apple 하든지, the apple 하든지, 하여튼 뭐라도 붙입니다. 그러면 전치사구는 어디서 시작돼서? at에서 시작돼서? 파크에서 끝났고 하는 일은? 어떤 시 하는 거고, 그렇다면, 안만 길어봤자, he is not eating an apple. 그는 사과를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번. 책 속에 있는 소년이 뭐 책에 어떤 남자애가 있나 봐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누가 The boy in the book is handsome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The boy in the book is handsome. 그러면 뭐가 전치사구입니까? In the book이 전치사구고 하는 일은 어떤 시 역할하고 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is handsome. 걔 잘생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boy in the book is handsome. 예, 그리고 23번. 부엌에 있는 남자가 널 좋아한대요. 누가? The man in the kitchen이 뭐 한다? Likes 한다. 누구를? You를. The man in the kitchen likes you. 그러면 전치사구는 뭐고? In the kitchen이 전치사구고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likes you. 그 남자가 널 좋아해. The man in the kitchen likes you. 오케이. 계속해서 24번. 교실에 있는 여자애들은 키가 크지 않대요. 그러면 누가? The girls in the classroom are not tall. 하면 되겠죠. The girls in the classroom are not tall. 됐습니까? 그럼 전치사구는 뭐고? In the classroom.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니까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tall. 클래스룸이 키가 크지 않은 거야? 여자애들이 키가 크지 않은 거야? 저이 교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교실은 저 여기 있는 교실 여기 있는 걸스는 다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25번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가 새 거래요. 그래서 누가 The phone on the table is new. The phone on the table is new. 그래서 전치사구는 뭐고? On the table이고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니까 요렇게 묶일 거고 안만 길어봤자 it. 저 테이블이 새건 거야? 폰이 새건 거야? 그렇죠. 뒤에서 얘는 어떤 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전화기가 새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테이블이 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전치사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은 탁자가 새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The phone on the table is new 했을 때 뭐가 새 거라고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student in the playground가 뭐 한다? Don't drawing are not don't are not drawing stones 하면 되겠죠. Okay, the students in the playground are not drawing stones. 그래서 전치사구는 뭐고? In the playground.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그렇다면 요렇게 묶일 거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throwing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운동장이 돌을 던지는 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7번.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이 잘생겼다. 이 교실은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teacher는 teacher인데 어떤 그룹이 어떻다? is not handsome. 잘생겼다군요. 아, 저, 이 교실은 아니라 그랬지, 참.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is not handsome. 그래서 in the classroom이 전치사구고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자 선생 아 남자 선생님이겠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he is handsome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8번. 책에 있는 파리가 크지 않다. 뭐별 이상한 문장 다 만들어놨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fly on the book is not big. 그렇죠. The fly on the book is not big. 그래서 전치사구는 뭐고? 언더북이고 하는 일은 어떤 시야 어찌 시야? 그렇죠. 그렇다면 파리가 크지 않은 거야? 책이 크지 않은 거야? 파리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 주인공은 얘고 뭐야? 주인공을 지워버렸네. 주인공은 플라이고 이래도 잘안 보이네. 안만 길어봤자 얘가 It is not big. 그것은 크지가 않다. 똥파리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똥파리 되게 큰데. 29번. 계속해서 나의 학교에 있는 책상은 세개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The desks in my school aren't
are not new 하면 되겠죠. The desks in my school are not new. 그래서 전치사구는 뭐고? In my school. In my school이고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주인공은 누구야? The desks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new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우리 학교가 새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상이 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낡았다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인가요? 오케이 계속 30번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은 예쁘다 저 운동장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girls in the playground are pretty. 그래서 전사구는 뭐고 in the playground고 하는 일은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다면 이 The girls in the playground가 덩어리가 되었고 주인공은 The girls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pretty. 그러니까 여기다가 is 써놓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여기다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무지하게 시험 내면은 헉, 내가 이런 거 속을 것 같아?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고 있. 속을 거예요? 속을 예정입니까? 오케이 공부는 왜 한다고? 나같이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내가 또 옥장판 들고 가갖고 막아 이거 또 속아갖고 사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31번. 방 안에 있는 남자가 그 책을 알고 있대요. 누가? The man in the room이 뭐 한다? 오케이. No가 어떻게 됩니까? Knows the book이겠죠. The man in the room knows the book. 내가 요새 초딩들한테 이거 수업하고 있거든, 이거. 여기 왜 no가 아니고 no's게? 뭐 이러면서. 뭐 초딩들한테 하는 거 니들한테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오케이.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가니? They are 아니지 do they 오로니까 do they walk to the park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초딩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do they walk in the park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아니? Where are they walk가 아니니? 이거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Where does they walk는 왜안 되니? 막 이래요. 그럼 얘는 왜안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얘는? 오케이, 그래서 그쵸? 자, 니들은 잘하네, 그쵸? 누가 몰아서 walk가 하다시고 하다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네가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랬습니까 그럼 왜 does they walk는 왜안 되니 그러면 초등들이 그렇죠 누가 걸어간대 그들이 걸어간대 뭐가 뭐도 아니고 뭐도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닌데 이 안에 두가 들어있어서 does가 들어있었어 두가 들어있었는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해볼까 아니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They aren't walk in the to the park.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얘들아 왜 they aren't 하면 왜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왜 aren't 하면 왜안 되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 walk가 하다시고 걷다니까 하다시고 이 안에 to가 들어있는데 don't가 와야지 왜 aren't냐 이러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걔들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Today, 그렇죠 where do they walk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은 빵집으로 갔는데 they walk to the bakery 뭐 이런 거 하고 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이거 뭐지 뭐게 who is he 이거 하다시 들어있는 거야 비동사 들어있는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 이거 이 문장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좀 이따가 후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고 무슨 시인지 대답해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나의 삼촌이야 He's my uncle 그럼 아까 전에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uncle 그러네 그럼 여기서 후에 대한 대답이 뭐지? 오케이 니들도 초등학생 똑같이 대답해 My uncle이지 그치? My uncle 무슨 시야? 무슨 시야? 이름씨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후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다. 후에 대한 대답도 이름씨고, 또 뭐에 대한 대답도 이름씨야. What에 대한 대답도 이름씨야. 뭐 이러고 놀고 있어요. 재밌겠죠? 재미없겠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됐습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입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32번. 방 안에 있는 남자들이 그 책을 안대요. 그래서 누가? The man in the room이 뭐한다? 너 한다. 무엇을? 더 북을. 오케이. 이번에 in the room이 전치사 구고, in the room이 하는 일은 어떤 남자들? 방 안에 있는 남자들. 안만 길어봤자? 아, 이게 힙니까? they죠. 그러면 they know야, they knows야. 오케이. 왜 they know가 아니고, 아니, 왜 they knows가 아니고 they know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0번. 공원에 있는 남자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누가? The man in the, at the park, aren't running. The man at the park are not running. 그래서 at the park가 전치사구고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이죠. 그러면 저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주인공은 man이야 park야.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뒤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are가 오는 게 they are not running. 걔들 뛰고 있지 않아. 공원이 뛰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 리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걸 is not running 해놓으면 틀린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오케이, 34번. 부엌에 있는 남자는 선생님이다. 누가? The man in the kitchen is a teacher. 그래서 in the kitchen이 전치사구고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The man이 주인공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is a teacher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오케이, 35번. 부엌에 있는 남자들은 선생님들이 아니다. The man in the kitchen are not teachers. The man in the kitchen are not teachers. They are not teachers. 계속해서 전치사구가 어떤 시 하는 것만 계속 나오네요. 오케이. 36번. 운동장에 있는 여자애들이 웃고 있는 중이래요. 왜 웃지? The girls in the playground are laughing. 하면 되겠죠. The girls in the playground, they are laughing. 걔들이 막 웃고 있어요. 깔깔깔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리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전치사 구에 대한 얘기 했죠. 전치사 구가 무슨 시 한다는 게 핵심이었냐? 어떤 시나 어찌 시 역할을 할수 있다. 근데 뭐가 어찌 시라고 그랬더라? 뭐가 어찌 시라고 그랬더라? 그쵸? 그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어찌 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의 종류가 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요. 뭐 전에 수업할 때쭉 이런 게 전치사야 하면서 쭉 되게 많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부정문도 마찬가지 문제풀이가 있었죠. 난 넣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중간 정리해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뭐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비동사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어쨌든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는 경우하고,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로 크게 두개 나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뭔가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not happy.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직접 묻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not도 그냥 붙이면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달린다. He runs. 그는 달리니? Does he run? 그는 달리지 않는다. He come. He doesn't run. 또 해야 돼요?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문장? 조동사가 있는 문장. 조동사 여러분 뭐 아는 데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can 있고 또 will 있고
그다음 M으로 시작하는 거. They. May,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 뭐라고? 그렇죠. Must. 또 Should. 그렇죠. Have to는 조동사하고 조금 달라. 얘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처럼 쓰이는 애. 어쨌든 뭐 뒤에 동사 고정. 오케이. 그러면 can하고 can의 과거형, 형태상 과거형. could, will의 과거형, would, 그렇지. may의 과거형, 그렇지, might. 그 다음에 should는 원래 과거형이야. 원래 형태는 shall we dance 할때 shall. must는 왜안 하지? 어우, 똑똑한데. 그렇습니까? 과거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따 또 배우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지금은 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부정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는 두나 더즈가 있었는데 일반 동사 속에 두 더즈가 지금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멀리도 가 있네. 슝 스플릿. 여기 쪽좀 와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학생이 아니다. 자, 근데 무조건 축약형으로 할 거야. 그래서 뭐? I'm not a 그렇죠. I'm not a student.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전에 틀렸던 거를 다시 안 틀리고 있고, 누구는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습니다. I'm not a student. 나 학생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You aren't a teacher. 그렇죠. You aren't a teacher도 되고, 뭐도 돼요. You are 그렇죠. You are not a teacher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I'm not happy. 그렇죠. I'm not happ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학생들이 교실 안에 없대요. Okay, 이 경우에는 축약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명사, 뭐, the boxes라든지, 뭐, the desks 이런 거 하고, 뭐, 그들은 비에, 뭐, the desks 복수니까 da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are가 없건 the desks를 이렇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축약형은 the students aren't 어디에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Okay,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학생들이 교실에 있니? 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학생들이 교실에 있니?는 뭐예요? Are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라고 물었겠죠. 학생들이 교실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Are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학생들이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the students? 이렇게 했죠. Where are the students? 근데 They aren't in the classroom 이렇게 대답한 거좀 이상하고요. Are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Are they in the classroom? 했더니 No, they aren't in the classroom. 교실에는 없던데. 계속해서 5번은 축약형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책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아니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럼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고, is는 앞에 인칭 대명사가 오던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오던 다 축약이 가능해. 자,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잘 모르고 뭐래 이런 표정인데요. 자, 뭐야? 아, 이거 작게 해놨구나. 잠깐만 크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Jane is my sister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not을 집어넣으면 일단 축약 하나도 안 시키면 이렇게 되죠. Jane is not my sister. 근데 Jane 안 만길어봤자 she가 되죠. 그러면 she is not my sister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도 축약이 되고, 요렇게도 축약이 되고, 요렇게도 축약이 되고, 위에 것도 Jane's not my sister도 되고, Jane isn't my sister가 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안만 길어봤자 안한 거죠. 그러니까 is는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오던 그냥 안만 길어봤자 하기 전에 일반적인 명사가 오던 이렇게도 축약되고 이렇게도 축약된단 말이야. 그런데 are는 예를 들어서 더
desks are 뭐 good 할까요? 그 책상이 좋다는 얘기. 그럼 얘를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they are good이겠죠.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the desks are not good이겠고 they are not good일 텐데 일단 요렇게 축약은 되죠. aren't good. 그런데 얘는 they are로 축약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the desks 하고 are는 축약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방금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너 옆으로 좀 갈래? 오케이. 그다음에 그 책은 책상 위에 없다 할 차례죠. 그러면 아참안 했나? 그책어그 책은 책상 위에 없다. 그러면 더 book isn't on the desk도 되겠죠. The book not on the desk도 되겠고요. The book isn't on the desk 둘다 된다. 이 경우에는 is이기 때문에 앞에 이 무슨 명사가 오든 그 녀석과 이렇게 축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is not과 축약도 가능하다. The book's not on the desk도 되고 The book isn't on the desk도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자. 그러면 Jane's book은 뭔 뜻이지? 그렇죠. 이렇게 점 찍고 S 했다고 무조건 is랑 줄인 게 아니고 뭐일 때도 있다. 소유격일 때도 있으니까 둘중 is랑 줄인 건지 아니면 소유격인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헤이, 뭐 이름은 정말 이상한 뜻이 되겠죠. 이름 뭔 뜻이야? Jane's of, Jane은 책. 사람인 줄 알았더니 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라는 게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게 아니야. Jane's book하고 Jane's a book은 전혀 이점 찍고 S가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6번. 그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있지 않대요. 그러면 여기는 is가 들어가요? are가 들어가요? is가 들어가니까 두 가지 다 되겠죠. 그러면서 the teachers not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그렇죠. With the students 되겠죠. The teacher's not with the students 되겠고, the teacher isn't with the students. 이 형태 되겠죠. is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모두 축약이 가능하다. 7번. 그 파리가 책에 붙어 있지 않다. 붙이 있지 않다. 붙어 있지 않다겠죠, 뭐. 오케이. 얘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are야, is야. 그러니까 축약형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랑 축약하면 the flies not on the book 하면 되겠죠. the flies not on the book 모두 된다. the fly isn't on the book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 숙제 있는 거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줘. 오케이. 까먹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요새 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들이 나의 부족한 머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 아니다. Is야, are야? Is죠. 그래서 She's not my sister도 되고 뭐 된다? She isn't my sister.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더 할까? 9번. Jane은 나의 학생이 아니다. 여기에 Is야, are야? is니까 모두 되고 Jane's not my student도 되고 뭐 된다? Jane isn't my student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지금까지 무슨 동사가 있는 경우였어? 1번부터 9번까지 무슨 동사? 비동사 있는 경우죠. 근데 10번은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가다가 뭐니까 이제 저 10번부터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난안 가요. I don't go 하면 되겠죠. I don't go. 그러니까 왜 그러지? 뭐 웃긴 얘기 했나요 제가? 재미없었잖아. 그렇죠. 막 진미 막 화내려고 그러잖아. 선생님 자꾸 웃기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I don't go.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들은 앉지 않는다. 그래서 they don't 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조건 추가형으로 익혀둘 거예요. 됐습니까? Do not sit. 뭐 이렇게 하지 말고 don't sit. 축약형으로 익혀놓으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웃지 않는다. He doesn't laugh. 하면 되겠죠. He doesn't laugh.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 빨리 채점하려고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는 펼치지 않는다. We don't open 무엇을? 뭐 of 해도 되고 the book 해도 되고 뭐 the books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We don't open the book 뭐 the books a book. 뭐 특별히 선생님이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과 이게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했지 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뭘까? 더 북이겠죠. 그렇습니까? 처음 등장한 책을 펼치지 않는다. 근데 한 권이다. 어 북이 거고요. We don't open the book. 다음 14번. 나는 그 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안 읽어요. I don't read. 무엇을? The book을. I don't read the book. 오케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너그책 읽냐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하면 Do you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I don't. 오케이, 15번. 수미가 그 책을 읽지 않는다. 수미, 수미. 그렇죠. 수미, she doesn't read the book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16번. 참 그리고 그 집에 가자마자 나한테 보내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뭐 숙제를 해둔지 안 했는지 알거 아니야. 그다음에 나는 웃지 않는다. I don't laugh.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해야지. 일단 가자마자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쳐서 다시 보내고, 혹시 틀린 거 있는지 다시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그녀의 엄마가 공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her mom doesn't go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her mom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doesn't go to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18번. 너는 그 책을 덮지 않는다. You don't close the book 하면 되겠죠. You don't close the book. 너는 책을 덮지 않는다. 오케이. 계속해서 19번. 그 고화질로 보내야 돼. 와이파이 되는 데서. 그래야지 글자가 보이니까. 네. 그 정도 알지. 예. 그들이 들지 않는다. They don't hold 무엇을? The book을. They don't hold the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 제인이 웃지 않는다. 그렇죠. 제인 doesn't laugh. 오케이. 그래서 21번 너는 그 공을 튕기지 않는다. You don't bounce the ball. 그러니까 오케이. 22번 우리는 그 공을 던지 않는다. We don't throw the ball.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그들이 잡지 않는다. 그렇죠. They don't catch 무엇을? The ball. They don't catch the ball.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 나는 달리지 않는다. I don't run. 25번. 나는 과자는 안 먹어요. 그렇죠. I don't eat snacks 할수 있다 없다. 있죠. I don't eat snacks. 나는 과자를 먹지 않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26번 The man he doesn't run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27번 그 선생님이 돌을 던지진 않는다. Stones 뭐 하든지 뭐 stone 하든지 뭐 밝히지 않았으니까 The teachers don't throw a stone 뭐 stones the stone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8번 나는 너를 안 좋아해. I don't like you. 그렇죠. 많이 쓰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동생이나 언니나 뭐 누나한테.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학생들이 파리를 잡지 않는다. The students don't catch the fly 하면 되겠죠. The students가 don't catch 한다. 무엇을? The fly를. They don't catch the fly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과자는 안 드세요. The teacher doesn't eat snacks 하면 되겠죠. He, she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계속해서 31번.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아. I don't meet her. meet이 만나다라는 하다시죠. 계속해서 32번. 우리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We don't like her.
여기에 헐는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아들은 과자를 먹지 않는다. Snacks. His son, he doesn't eat snacks.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래서 34번. 나는 그 공원에 안 가. To the park. I don't go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35번. 우리는 책상 위에 앉지 않는다. We don't sit 어디에? On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36번. 맞다. 많긴 많다. 미친 거 아니야. 오케이. 36번. 그 소녀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The girls don't like, they don't like me. 하고 똑같은 규칙. 공감하시는 모양이죠? 오케이. 37번. 이 정도면 설마 부정문에 대해서 뭐 잘 모르진 않겠지. 그치. 37번. 그들은 공원에서 걸어 다니지 않는다. The park. 뭐, at the park, in the park. They don't walk in the park, at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38번. 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부정문 뭐 학교에 이제 계약해갖고 친구들 만나면 난 부정문에 대해서 50문제 이상을 풀어봤다. 그렇죠? 까불지 마라. 그렇습니까? 38번. 그 학생이 그 책을 펼치지 않는다. Open the book. 그렇죠. The student doesn't open the book. He or she doesn't open the book. 하고 똑같은 규칙. 39번. 걔들 안 웃어. They don't laugh.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 그 소년들이 공을 차지한다. The boys don't kick the balls.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the boys don't kick. They don't kick. 하고 똑같은 규칙. 41번. 너는 책을 사지 않는다. 뭐, the book, a book, books. You don't buy a book, the book, the books. 뭐, 상관없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42번.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설마 그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 없겠지? We don't like them. 약간 머뭇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명 조용히 있고. 83번.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뭐 시켜야지? He doesn't go.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4번. 그녀가 앉지 않는다. She doesn't sit. 오케이. 45번. 존이 책을 펼치지 않는다. John doesn't open a book, the book, the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46번. 그 소녀가 공을 들지 않는다. The girl doesn't hold the ball. 하면 되겠죠. She doesn't hold the ball. 똑같은 규칙. 40번. 선생님이 공을 튕기지 않는다. The teacher bounce the ball. The teacher doesn't bounce the ball. He, she doesn't bounce. 하고 똑같은 규칙. 48번. 그녀가 공을 던지지 않는다. She doesn't throw the ball. She doesn't throw the ball. 49번. 그는 고공을 패스하지 않는다. He doesn't pass the ball. 오케이. 50번. 그 학생이 고공을 잡지 않는다. The catch the ball. The student doesn't catch the ball. 오케이. 51번. 그녀는 날 좋아하지 않아. She doesn't like me. 52번. 그는 그 소녀들에게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to the girls. 됐습니까? 감이 맞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죠. 뭐 친구들끼리서 뭐 때리고 막 이런 친구 없죠. 그렇죠? 오케이. 왜 웃지? 있나? 얼마? 오케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치? 되게 착하고 여릿여릿하고 그렇죠? 어이없어하네요. 53번. 수미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다. 수미 doesn't meet the teacher.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부정문 50문제 이상 내는 모양이죠. 도망갔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54번. 잔은 책상 위에 앉지 않는다. 잔 sit on the desk. 잔 doesn't sit on the desk. 55번. 나의 여동생이 나를 안 좋아해. My sister like me. 뭐 my little sister 아주 좋고요. 오케이. 지인이 얘기는 아니겠지. 56번. 스티븐 왜? 좋아하잖아 지우. 지우 좋아하죠. 그쵸? 됐습니까? 남동생이 여동생이? 남동생이지. 오케이. 여기서 중간에 껴있네. 좀 불만이 좀 있겠다. 그치? 맨날 뭐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나는 누나라서 뭐 해주고. 그치?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어. 승빈이 마음 넓고 잘하는데. 헤이, 이거는 내가 안 먹였어. 먹일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where, where, where 해놓고 뭐 sit, sit, sit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고.
세트는 뭐지? 뭐야? 슬라이드는 뭐 이상했어? 슬라이에드? 시소센? 띵크 도우도우 띵크 도트도트인 줄 알았더니 띵크 도우도우고 뭐. 오케이. 가르치다가 나 티치인 줄 알았더니 뭐 런을 쓰려고 한거 같은데 뭐 스펠링이 틀린 거. 오케이. 그다음에 오 지민 지인이 이걸 좀쓴거 같은데. 이제 오오오 아이고 바이 보트 보트에 이상해졌네. 시소신. 오케이. 그래도 누가 빨리 끝낼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인이가 빨리 끝낼 것 같은데. 글쎄. 둘이 또 비슷해졌네? 비슷하게 못하네. 숙제를 좀, 이렇게 뭐, 94개를 뭐두 번씩 쓰기 뭐 이런 거 같고. 와우, 그쵸. 나좀 그런 짓 하게 만들지 마. 됐습니까? 90 몇 개예요? 95개인가 4개인가 뭐 그런데. 150개. 됐습니까? 그것도 곱셈 해봤어? 오케이. 56번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doesn't walk in the park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She doesn't walk at the park in the park. 그다음에 52번 스티브. Steve doesn't kick the ball. She doesn't kick the ball. 스티브는 남자 이름이니까. 58번 그 손에 책을 안 쌌던 boy. Buy the book. Books. 그다음에 59번 그들의 아이가 그들을 안 좋아한대요. 그들의 아이들이라고 내가 써놨나? 아이들이라고 써놨나? 아닌데 한 번도 아이들이라고 안 썼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Their child don't like them. 그렇죠? Their child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He나 she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방금 he don't like 하셨네요. Their child doesn't like them이죠. 승빈이 알고 있었지, 그치? 그렇죠. 너 바로 바로 찍어서 했는데 너 don't 써 있어. 난 딱밤이야. 너 분명 끄덕끄덕 했어. 뭐 children 막 이렇게 써놓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챕터 리뷰 두 번째 시험 부정문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뭐 시험 문제는 뭐몇개안 돼요. 그렇잖아. 아닙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가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에이, 그다음에 내가 그 숙제를 냈던가? 안 냈어요? 그럼 낼게요. 리딩. 잠깐만. 해석 쓰기 질문에 답하기.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나? 안 냈구나. 리딩 9를 낼 차례네. 만들어져 있나? 내가 미리 만들어 놨던가? 왜? 좀 집에 좀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자 추가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온라인 숙제 읽기 중일 4-5. 아이고 여기 있네. 어? 낸거 같은데 안 넣나? 근데 왜안 보이지? 어떻게 된 일이야? 제일 끝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한번 제출했네. 잘했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뭐 질문해 놨나 보자. 그 무슨 대시 뭔지 뭐 뭐. 안 받는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 저기 있어서 안 적었어. 자, 더비더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더비더비. 이걸 보고 더비더비라 합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에 대해서 뭐 일단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서 설명해 있는 거 한번 보면요.
더비더비가 왜 특별한가 먼저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가 키가 크면 뭐라 그래요? He's tall이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그가 나보다 키가 크면 뭐라고 하느냐? 혹시 아는 사람? 그가 나보다 키가 He is taller than me. 뭐, 근데 중학생들 중에서 이런 애들도 있어. 막 이렇게 해놨는데 뭐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긴 없죠? 그렇죠. 이거 틀렸는 게 바로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바로는 아니고 조금 생각하면 보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장 키가 크면 He is 가장 키가 크면 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맞습니까? He is taller than me. 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자, 이걸 보고 일단 뭐라고 하는지부터 먼저 문법적인 얘기를 좀 조금만 들려드리면 얘를 보고 원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토를 보고 원급이라 그러면 톨러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죠, 비교급이라 그러겠지. 그럼 톨리스트는 보고는 뭐라고 하냐? 그렇죠, 최상급. 거기서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그는 키가 크다. 그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근데 이 중에 제일 특별한 사람은 몇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제일 키가 크다니까 특별하잖아. 특별하니까 특별할 때는 뭘 쓰는 걸 좋아해? 그렇죠. 더를 붙였죠. 비교급에 더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보기로 한게 뭐라고? 더비 더비래.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래. 오케이. 자, 뭔 얘기할 때 쓰는 거냐? 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더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자,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더워져요. 오케이.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더워지는 거 아니야? 똑똑한데. 더 더워진다. 오케이.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조금 더 풀면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더워집니다. 오케이. 우리가 간다. We go. 더 높이 higher. 여기다가 이제 만약 우리가 더 높이 간다면 하고 싶으면 그렇죠. 여기다 그렇죠. If we go higher,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거. It is hotter. 이렇게 하겠죠. If we go higher, it is hotter. 됐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조금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조금 더 만져줘야 돼. 어떻게 만져줘야 되느냐?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The higher we go, the harder it is. 이렇게 얘기한 게, the higher 하게 we가 go 할수록 더 harder 해진다. 이런 뜻을 보고,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The be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우리 말고,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 만 니가 더 먹으면, 너는? 더? 뭐 이런 잔소리 안 하나요? 나 맨날 듣고 살았는데. 돼질 것이다. 뭐 이런 거. 만약 네가 더 먹는다면 넌더 뚱뚱해질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더 먹는다면 네가 먹는다. 일단 이거 if까지 없고 그렇지. If you eat more, 너는 더 뚱뚱해질 거야. You will. Okay, fat. 난 fat이 지금까지 동사인지 몰랐어. 동사구나. Fat이 동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You will be better. If you eat more, you will be better. 자, 그럼 이제 얘를 네가 더 먹으면 더 뚱뚱해질 거야,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일단 걸고 치는 것부터 하나 없애자, 그치? 뭐부터 없애? 얘 없애줘. 그쵸? 이제 둘이 앞으로 가야죠. 뭐랑 뭐가 앞으로 가? 볼도 일로 오고, 페르가 일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이건 좀 특별한 표현이잖아. 그래서, 뭘 앞에 뭐?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 이렇게 한다고. 이게 더비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볼까? 이것도 만들어 보자. 오케이. 만약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이겠죠. If I have more money, I will be happier.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 읽고 보면, 만약 누가, 만약 내가 무엇을 많은 돈을 뭐 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누가 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걸거치는 거 하나 없애고 뭐 필요 없잖아. 그렇죠? 뭐랑 뭐가 앞으로 가면 돼? 오케이. 내가 아까 끊어읽기 왜 했게? 그렇죠. More money랑 happier가 이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e more money I have, The happier I will be. 이렇게 한게 더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 아까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내가 뭐몇 문장. He is tall. He is taller than me. He is the tallest. 뭐 in my class 이거 했었죠.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키가 크다 할때 He is the taller than me였어. He is taller than me야. He is taller than me 였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기 더가 없죠. 지금 여기 써놓은 설명이 그 설명한 거야. 원래 비교과는 더가 안 오는데, 하지만 더가 오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더비다. 여기 있고 더 비교급 해놓고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게 SV가 주어 동사야. 오케이. 이게 뭔 설명이지? 우리가 바꿔놓는 거 다시 보면, 여기에 누가 뭐 한다 보이죠? 그쵸? 여기도 뭐가 보여? 누가 뭐 한다 보이죠? 그치, 지민아?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려니까.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의미는 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그래서 the more you work, the more you earn. 더 많이 일을 할수록 더 많이 earn, 돈 번다. 그러니까 그래서 if you work more, you earn more 하고 똑같은 뜻이다. 예제를 썼는데 if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if를 써서 바꿨을 수 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그때는 더 비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더가 지금 여기는 더 more you work였는데 as you if you work the more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순편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더는 관사가 아니라 관사가 아니라 자 관사는 관사 뒤더 뒤에 더 해피 본적 있어? 더북본적 있어? 그렇죠. 그러면 더 북일 때그 더를 보고 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뒤에 지금은 명사가 아니고 어떤 시에 비교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아니라 뭐 여기는 어쩌고 여기서부터는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시 부사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부사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좀 특별한 표현을 할 거야. 내 뒤에 명사 없어. 그냥 더뭐 할수록 더뭐 한다 이런 표현 시작할 거다라는 어떤 사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조이지만 올바르게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뭐, the more rich he gets, the more he wants 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렸냐?
리치의 비교급이 틀렸죠. 리치의 비교급은 더 more rich가 아니고 뭐다? 리치이기 때문에 더 richer he gets, the more he wants.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어느 문제 좀 나오고 뭐 그랬네요. 됐습니까? 주비니부가 누구야? 얼룩말 언니를 비교해달라고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계속 하기 전에 그거 한번 확인해볼까? 보자 리더스뱅크 해석쓰기 동문장 해석쓰기 숙제 동문장 해석쓰기 질문 답하기 해석쓰기 어쩌고저쩌고 동막이 읽기 문 답하기 여기 있구나. 오케이. 어렵게 할까? 쉽게 할까? 당연히 쉽게 하자 그러겠지, 그치? 알았어? 내가 쉽게 할게. 자, 시작! 헝걸. 오케이, 무슨 시? 오케이, 어떤 시 같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네. 이름 시죠? 헝그리 해야지, 어떤 시죠? 헝거하고 헝그리. 그래서 내가 왜 이모셔널 헝그리 하면 왜안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 이모셔널 어떤 것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브레인 뇌 헤드하고 달라 Brai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nobody 그러니까 여기 뜻이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nobody goes there 하면 뭔 뜻이야? nobody goe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body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하필이면 이게 네 상태인가?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emotionally hungry 한 뭐야? emotionally hungry. emotional 말고 emotionally hungry. 집에 뭐 가스불 켜놓고 왔어? emotionally hungry 한 뭐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모셔널 헝그리가 있죠? 그렇죠. 이모셔널 헝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말고 이모셔널리 헝그리로 바꿨어. 뭐 이건 뭔 뜻일까? 어? 뭘까? 이모셔널리 헝그리.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모셔널리는 무슨 실까? 어찌 쉬겠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모셔널리 헝그리는 뭘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어찌 어떤일까? 감정적으로 배고픈 이 말이겠지. 어찌 배고픈? 감정적으로 배고픈. 어떤 시가 어찌 시될때 뜻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obably. 모르겠다. 아마도죠. Maybe, perhaps, probably. Probably. 오케이. 계속해서 increase. 또 모른다. 또 모르고 또 모른다. 아,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다 시험 치고 틀린 거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치? 역시 맴매가 약이야, 그치?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olphin 표정이 아는 단어 나왔다는 표정이죠. Dolphin. 오케이. 계속해서 a way of making picture 한 뭐야? a way of making pictur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반대말은? 반대말은 뭘까요? lose? lose? no.
그렇지 뭐? 그렇죠. forget이죠. remember, forget. 그러니까. Remember. 오케이. 계속해서. 봤다? 받는? 둘 중에 뭘것 같아? 받는 이겠죠.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스트레스가 3단변신을 하는데,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녀석이겠죠. 오케이, 스트레스를 받은. 그러면, 스트레싱은 무슨 뜻일까? 스트레싱.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둘다 뭐로부터 왔어? 스트레스로부터 왔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 할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드, 스트레스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뭐도 될수 있어. to stress. 동사가 다른 뜻이 되고 싶어서, 얘가 원래 모습인데, 얘가 뭔가 좀 지고 싶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3단 변신을 하거나, ing를 붙이거나, 또는 to를 붙이는 이세 가지 방법도 있지. 그럼 하나씩 얘기해보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오케이, 스트레스의 뜻이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니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주다예요. 스트레스를 주다. 그럼 얘는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스트레스 줬다겠죠. 그럼 얘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스트레스 받은이라는 뜻이 되는 건이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됐습니까? 얘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 스트레스는 얘가 아니고 얘를 갖다 놓고 뜻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싱은 뭔 뜻이에요? 얘는 1번 아니면 2번, 1, 두개 있죠. 그렇죠. 스트레스 주는 것도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투 스트레스는 번호가 몇 개? 1, 2, 스트레스 주는 거, 스트레스 주기 위하여, 이상하네. 스트레스 주기 위한, 스트레스 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읽고 뜻을 얘기해줘야지. 오케이. 감정적인. 무슨 시예요? 그럼 emotionally 하면 뭐가 돼요? 무슨 뜻이세요? 그렇죠. 어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emotionally 헌 거야, emotionally hungry야? 헌 겁니까? hungry입니까? 뭐죠? 뭐?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배고픈? 감정적으로 배고픈. Am I emotionally hungry? 하면 되겠죠. 내가 감정적으로 배고픈 걸까? 그 다음에 Be hard on. 뭐라고?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Be hard on. 오케이, 그렇죠. 뭐를 가혹하게 대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모르고. 오케이, 그래서 7분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요. 다시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갖고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갖고 뭐할 수가 없는 거지.